선수 개인 응원과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응원 연습 함께 할 치어리더는 신수인 치어리더 그리고 박아람 치어리더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오미로즈 응원단 신수인 치어리더입니다. 와도 한 거죠. 와. 네. 안녕하세요. 키오미로즈 치어리더 박아람입니다. 와.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선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죠? 어떤 선수죠? 키움 히어로즈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블롱블롱 테일러 모터! 포인트 동작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몇 개일까요? 몇 개라고 생각하시죠? 테일러 모터 선수니까 한 네 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No! No! 몇 개? 두 가지 동작이 있어요. 두 가지 동작.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씩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머플러를 양손 앞으로 나란히 이 상태에서 부릉부릉 시동 거는 소리가 나와요. 이때 신나게 멋있게 부릉부릉. 아, 부릉부릉 부릉부릉. 머플러를 앞으로 나란히 뻗어주시고 네. 처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쭉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끝! 간단하죠? 간단하죠? 간단해요. 부릉부릉!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지금부터 음악에 맞춰서 테일러 모터 선수 응원가 출발합니다. 부릉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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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팬 여러분 연습 잘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팬 여러분과 함께 배워볼 선수 응원가 오늘 채비도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비도! 안녕하세요. 키움 히어로즈 이영주입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김소연 치어리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선수의 응원가를 배워볼지 누가 소개할래요? 아, 본인이! 그래요. 전혀 의지가 없어요. 자신 있습니다! 네, 누구? 바로 김규민 선수입니다. 김규민! 아, 김규민 선수 응원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포인트 동작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딱 하나 있어요. 아, 딱 하나. 하나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머플러를 일단 들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머플러 드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쁘게. 네. 잘 보이게. 네. 그 다음. 그리고 오른쪽부터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아, 여기 또 포인트가 있네. 네, 포인트 있죠. 바로 포인트. 귀여운 표정. 아, 귀여운 표정.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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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한 명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치어리더. 귀엽게. 아니, 해야 돼. 김수현 치어리더부터. 자, 준비. 시작. 윙크. 다음, 이영지 치어리더. 이영지 치어리더. 귀엽게. 아, 저도 할 거예요. 네, 귀엽게. 네. 볼에 바람을 넣고. 아, 볼에 바람을 넣고.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어머. 귀엽게, 가엽게 말고, 귀엽게. 김규민 선수의 응원가 음악에 맞춰서 귀엽게 출발합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매일매일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팬분들한테 네. 굉장히 또 이제 쪽지 같은 게 많이 오는데. 아, 쪽지가 와요? 네. 쪽지요? 네. 다이렉트 메시지가 아니라 싸이월드, 싸이월드 쪽지가 와요. 아, 네. 아, 그래서 오늘 함께할 치어리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움히어로즈 권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움히어로즈 정지호입니다. 정지호 치어리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원단장 김정석입니다. 저도 좀 소개 좀 할게요. 아, 네, 뭐 흔하게 하지만 할게요. 다시 소개. 네, 안녕하세요, 키움히어로즈.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의 응원가를 배워볼지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선수의 응원가 어떤 선수일까요? 히어로즈의 네! 임병욱 선수입니다. 임병욱! 아, 훤칠하잖아요. 네. 아, 어깨 깡패 또. 어깨 깡패.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매너 깡패. 그쵸, 그리고 또. 아, 이건 이상하다. 매너 깡패. 네. 자, 일단은 임병욱 선수 응원가의 포인트가 동작 포인트가 손뼉을 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머플러를 목에 다 걸어주셔야 돼요. 목에 다 걸고 네. 박수를 치는 거기 때문에 네. 머플러를 들고 박수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목에 다 걸고 일단은 양손을 머리 위로 네, 쫙 펼쳐서 듭니다. 네, 펼쳐서 들고 자, 그리고 아까 박수 네 번이라고 그랬죠. 네. 자, 박수를 네 번 칠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게 끝이에요. 아, 이게 끝이에요? 네.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 박수 칠 때 조금 감이 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감이 네. 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은 네. 자, 우리 임병욱 선수 동작이 쉽기 때문에 네. 목소리를 더 크게 해주시면 돼요. 목소리를 더 크게요? 네. 여기에 가사가 있어요. 아. 이때 크게 해주시고 박수는 크게 쳐주시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 크게 네 번 치고 임병욱 선수의 응원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머리 위로 박수 시작! 출발! 선수들의 응원가 우리 연습하고 있는데요. 함께할 치어리더분들 각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박아람입니다. 박아람 치어리더. 다음. 안녕하세요. 박혜인 치어리더입니다. 오, 박혜인 치어리더 막내죠? 네. 박혜인 치어리더 두 치어리더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워볼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오늘은 김우빈 선수의 응원가를 배워볼 겁니다. 김웅민 선수의 응원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포인트 동작이 몇 개인지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인가요? 오늘의 포인트 동작은 단 두 가지입니다. 단 두 가지. 보통 단 한 가지일 때라고 하는데 단 두 가지. 네. 그럼 첫 번째 동작을 박아람 치어리더가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쫙 펼쳐주시고 네. 오른쪽으로 두 번, 왼쪽으로 두 번 가주시면 됩니다. 끝! 아, 첫 번째 동작은 네. 끝! 노래 중간에 날려버려 저 멀리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어떤 가사가 나온다고요? 날려버려 저 멀리. 아주 좋아요. 네. 자, 날려버려 저 멀리 라는 가사가 나올 때 우리 김웅빈 선수가 멀리 멀리 날릴 수 있도록 쭉쭉쭉쭉 날려주시면 됩니다. 쭉? 네. 그러면 다 같이 날려버려 저 멀리 우리 셋이 합창하고 김웅빈 선수의 응원과 연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 시작. 날려버려 저 멀리.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고 귀중한 시간이 팬 여러분과 함께하는 머플러 응원 영상 오늘 함께할 치어리더 첫 번째 치어리더 누군가요? 안녕하세요, 키움히어로즈 치어리더 신
유리!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보다 더 흥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리더 누군가요? 안녕하세요. 체리더 바나나입니다. 자, 우리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워볼 선수 어떤 선수일까요? 박정현 선수입니다. 박정현! 포인트 동작 보통 우리 계속 두 개 하나씩 배워왔습니다. 혹시 네. 많진 않죠? 네, 단 하나!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어떤 동작인지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래요, 오늘은? 아, 신유리 체리더가. 네, 제가. 클로즈업!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렇죠. 좌우 우좌. 이루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한번 동작을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신나게, 제일 신나게.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신유리 체리더 보여주세요. 아빠, 식스. 아, 시작하면. 아빠, 식스, 해주세요. 네. 아, 5, 6, 7, 8. 와, 어. 셋이 다 같이 동작을 하면서 박정훈 선수의 응원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와, 아, 아, 와. 기다리셨죠, 팬 여러분? 오늘도 팬 여러분과 함께 머플러응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치어리더분들 각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키우미러스 치어리더 이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현 치어리더입니다. 오늘 배워볼 선수의 이름, 일단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힌트는 키우미러스 팬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야구 팬분들이 기대하는 특급 신인 선수죠. 저요. 네, 김소연 씨입니다. 박주홍 선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박주홍 선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 첫 번째는 머플러를 네. 아래 사선 방향으로 쭉 내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각도 제 라인 괜찮죠? 네. No. 네. 이게 첫 번째 동작. 자, 두 번째 동작은 머플러를 네. 머리 위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이것을 멋있고 웅장하게. 아, 멋있고 웅장하게 보여주세요. 멋있고 웅장하게. 쭉. 멋있고 웅장하게. 그것은 음악이 나왔을 때. 음악이 나왔을 때. 자, 갑니다. 쭉. 위로 쭉. 출발합니다. 박주홍!